하늘이 유난히도 파랬던 오늘, 경기도의 한 추모묘역. 이곳에 누군가를 기억하기 위한 사람들의 발걸음이 이어졌습니다. 바로 오늘은 우리 모두가 사랑했던 배우 고 최진실 씨가 하늘로 향한 지 꼭 10년째가 되는 날입니다. 어느새 생전에 엄마만큼 훌쩍 커버린 최진실 씨의 두 자녀들. 오늘은 유난히 더 엄마가 보고 싶은 날일 겁니다. 고 최진실 씨를 그리워하는 사람들은 유족뿐만이 아닌데요. 꼭 엊그제 일 같은데 벌써 10년이나 흘렀습니다. 딱 10년이라 그 뭐 살고 일상생활을 할 때는 그냥 삶에 우리가 집중을 하니까 여기 오니까 갑자기 시간이 완전 그대로 다시 돌아가는 것 같아서 저도 지금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왜 이러지? 최진실 씨는 10년 전의 모습 그대로 지금도 환하게 웃고 있습니다. 밝은 미소가 유난히 아름다웠던 배우 고 최진실. 그녀는 국민 모두의 사랑을 받았던 최고의 스타였습니다. 이 브라운관에 나오면 이제 최진실 너무 지겹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항상 시도 때도 없이 눈앞에서 보여지는 배우가 어느 날 안 보여졌을 때 그 배우가 보고 싶어지는 그런 배우가 되고 싶어요. 누구나 보고 싶어하는 배우를 꿈꿨던 그녀. 그녀는 한때 만인의 연인이었고. 오랫동안 당신한테 못했던 말이 생각이 났어. 사랑해. 가슴을 울리는 그녀의 처절한 연기를 보며 우리는 함께 슬퍼하기도 했습니다. 고 최진실 씨는 정말 대한민국 모두가 사랑했던 배우였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이 긴 시간 동안에 제가 이렇게 사랑을 받을 수 있었다는 여한이 없어요. 정말. 톱스타 최진실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탤런트 최진실 씨가 오늘 아침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늘 배우로서의 삶에 감사했던 그녀이기에 더욱 믿을 수 없었던 비복. 그녀의 나이 겨우 마흔. 너무나 갑작스런 이별이었습니다. 카메라 앞에선 찡그리는 법을 몰랐던 배우. 10년 전 오늘을 끝으로 우린 그녀의 환한 웃음을 더 이상 볼 수 없었습니다.